Nice indeed.네, 여러분들은 테켄슬라이가 시즌2 16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매치 뭐 귀재민 선수가 전팀 전상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전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매치에서는 헬프미 정원준 선수가 꼼꼼한 김무정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전 진출 이제 잠시 후 승자전에서 뭐 귀재민 선수와 헬프미 정원준 선수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헬프미 선수 같은 거는 뭐 방금 전에 경기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행진 능력과 정말로 오늘 뭐 죽음의 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꼼꼼한 선수가 너무 좀 손쉽게 당할 정도로 헬프 선수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통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좀 안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규 선수는 좀 방어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횡신을 피하고 딜을 잡는 패턴이 많이 나올지는 경기상에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확실히 뭐 스타일 간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상성이 만나면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맞물리는 그런 상성이 나오게 되면은 또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선수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 승리를 차지했던 헬프미 정원준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리차오랑이 주 캐릭터로 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선수는 워낙에 또 많은 캐릭을 또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캐릭을 다른 선수들이 좀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거는 오히려 카운터를 내다 카운터를 당한다던가 너무나 많은 재주가 갔기 때문에 배울 때 오히려 좀 불리한? 오히려 그 정도로 좀 많은 캐릭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보기 좀 불리하고 한 캐릭터가 고정인 선수들의 좀 불안감이라는 건 그 캐릭이 파괴당하면 다른 카드가 없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사실 또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해야 되는 목표 이재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경기 때는 상당히 힘들게 이겼어요. 뭐 전진 선수를 좀 손쉽게 가나 했더니 뭐 슈퍼플레이 당하면서 역전도 많이 허용하고 뭐 지나 했더니 결국엔 또 마음 닫아보면서 왔기 때문에 목표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6강 고비만 잘 넘어가면 8강 뭐 4강은 좀 쉽지 않을까. 이 선수가 좀 뒤늦게 좀 탄력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경기가 반드시 또 이겨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여기서 이번 승자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선수는 바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한번 뭐 물론 떨어지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또 능력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5세트 중에 세 번 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네. 선수가 8강에 진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캐릭 목표 선수는 뭐 변함이 없고요. 헬프미 선수가 머독했는데요. 머독을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머독이 물론 이번 버전 상당히 상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특히나 머독은 사실 밥의 판정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밥을 상대로 머독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머킹한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물론 헬프미 선수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조합을 어느 정도 틀을 맞춰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죠.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하다. 자, 머덕의 이제 하다는 두 종류로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 상단일피가 되는 하단가 상단일피가 되지 않는 하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판정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좀 잽이 높아요. 아, 양자 걸리고요. 저 콤보 맞으면 힐이 좀 콤보가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머덕이. 자, 이제 빠르게 바꿔줬습니다. 리가 나왔어요. 죠. 자, 머덕은 지금 어떠한 좀 패턴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에너지가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니가 뭐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도 좀 잘 막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또 걸리고요. 같은 패턴. 자, 바운드까지. 자, 마무리가 들어가겠죠. 잡기 이건 마무리가 되네요. 마무리하면서 1라운드 기분 좋게 가져가는 네. 이재민 선수입니다. 머덕이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뭔가 내밀면 사실 머덕은 카운터를 내야 되거든요. 자, 머덕을 꺼내들었습니다만 1라운드는 그다지 네. 활약은 없었어요. 자, 원투, 엘보, 양잡! 콤보 볼까요? 자, 들어가겠죠? 콤보는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네.
정도면 세지도 않고요. 원바운드. 자, 그래도 이거 좋고요. 어? 약간의 네. 약간의 콤보셔스. 공을 부시려고 그랬나요? 수준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예. 저포하죠. 끝나죠. 네, 일단은 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 데미지가 많이 들고 머덕에서 가장 큰 데미지라면 사실 메러퍼랑 보통 이제 양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기술이 한 라운드에 동시에 나옴으로써 1대1의 타이를 이루고 있고요. 네, 어쨌든 1대 동점을 만들어 성공하는 해프닝 정원준 선수. 네. 자, 자. 긴장감이. 네. 끊어주고. 잡기. 네. 지금도 행위 동력 좋았고요. 원투. 영. 투. 메러퍼. 행신. 원투. 아, 뒤잡았어요. 정말. 완전 예상이네요, 이거. 자,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메러퍼. 원째. 원원. 아, 이거 나랑 예상할 수가 없었죠. 바꿔줍니다. 머독이에요. 네. 자, 어우, 무빙 좋았는데요. 아, 이걸 그냥 네. 잡아버렸어요. 행이동으로 잡아버리네요. 아, 먼저 연속 두 번. 자, 아, 나 버치고요. 아, 그러니 대세 할 수 있죠. 세 번 할 수 있어요. 자, 하단. 이거 예상하고. 자, 샤이닝 했는데 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위기입니다. 바꿔줘. 아, 예리한 상황. 2대1. 네, 이거는 앞서 나가는 목표 이재미. 메러퍼가 조금은 성급했던 생각이 들고요. 양잡 풀죠. 양잡을 깔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덕이 양잡을 깔아주는 거고 머덕이 취약한 부분은 이제 시갱을 은근히 잡을 게 없습니다. 하단을 제외하고. 네. 어, 지금 잘 때렸죠. 바벨 좋죠. 자, 자이언트로 계속. 네. 그러니까 머덕이 앉아서 예 스케이크에서 상대방을 뛸 수 있는 기술이 프레임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머덕 유저들이 잘 앉지 않는 거를 좀 이용해서 보통적으로 좀 노리고 있고요. 날려버리고. 네. 원투. 아, 이렇게 아 짜증 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잘 나가. 어, 잘 나가요. 예, 잘 나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 아, 이거 좀 큰데요. 가운데 되고 끝까지 가죠. 콤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바꿔주는 니가 나왔습니다. 네, 니가 사실 붙이기만 해도 되거든요. 아, 카운트 걸렸고요. 콤보 좋은데요. 실버 1에서 실버. 자, 자먹킹 만들었습니다요. 네. 시간이 20초. 시간이 자연. 아, 이건 좋았어요. 자, 이거 네. 벽까지. 어, 뭐죠 이렇게 되면. 네. 몰라요. 킹. 서로 들어가나요. 아, 이거 버스요. 아, 거기서 콤보 실수가 너무 활짝 웃고 있는 목표점이. 이건 상대가 실수를 한 거죠, 장원준 선수가. 아,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거는 세트를 가져가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콤보 실수를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가 이제 콤보가 이제 때리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필 여기서 나왔네요. 네. 중요한 장면에서 그냥 뭐 1라운드 1세트 시작하자마자 나온 콤보 실수도 아니고. 네.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서 콤보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세트를 내줬어요. 그렇죠. 자, 바로 2세트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가자 가야죠. 생각보다 머덕이 그렇게 뭐 게임이 안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콤보가 들어갔더라면 어쨌든 2대2 동점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럼 팽팽한 경기가 이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만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지금 그래도 뭐 양 선수 다 어느 정도 경기력은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콤보 미스라든가 그리고 패턴적인 것들을 조금 아직은 숨기고 있지 않을까. 사실 드문 조합이거든요. 특히나 할프 선수가 보여주는 뭐 리 같은 조합, 리와 머덕 조합은 상당히 드문. 머덕이 원투가 그렇게 좋은 좋은 캐릭은 아니거든요. 와, 카운트 좋습니다. 저까지 가겠네요. 양자 콤보도 얻겠죠. 아, 이건 좋네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한 번 더. 한 번 더 갑니다. 자, 여기서 바크전이 리코버 에너지 너무 아깝고 안 바크전 에너지 없어서. 어? 저기도. 자, 이거는 계속 밥이 진행해야죠. 그렇죠? 배치기? 양잡이였던 것 같은데. 저도 양잡을 할 때 이제 배치기 실수가 좀 나오거든요. 나락한 척하고 마이미. 자, 이건 벽으로 밀겠다는 신상인데요. 잽싸움이 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리가 잽이 좋다기보단 잽을 잘 끝나버리는 기술이 좋습니다. 마무리 되겠죠? 네, 끝납니다. 깔끔하게. 네, 가져가는 홈이 이후에 마무리. 자, 이제 2세트 시작은 좋아요. 네. 자, 하단. 저런 하단은 이제 맞아. 우와! 야, 네, 불수 좋았네요. 불수 잘했어요. 네. 라운드, 컷까지. 라운드 이후에, 콤보,
괴롭죠? 앵글 잘 돌리고 있습니다만. 오, 이거 빠져나왔어요.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복귀 선수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야, 있거든요. 헬프이 살아났어요. 이대요. 자, 이대요. 그러니까 복귀 선수가 너무 이제 벽으로 구석으로 몰라고 했던 게 화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자단 견제 드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아, 이거 진짜 상당히 좋았어요. 아, 불러주고. 네. 자, 들어가는 거. 자, 원투 견제 내려서. 자, 못 참았죠? 끝까지. 자, 여기가 원투 원 에러퍼. 저 싸움 하면 안 되거든요. 얘랑 날렵해요. 네, 무조건 왼치 안기로 한번 쳐줘야 됩니다. 아, 슬라이딩까지. 슬라이딩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거 성공했어요. 자, 레이지 모드에요. 자, 레이지 모드 바꿀 수 있는. 이때 해줘야 돼요. 이때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달았거든요. 이거 3대0 가는 것 같은데요. 3대0 갑니다. 그럼 1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네, 1대1 세트 스코어 동점 만들어주는 헬프미. 일단 주고받았어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니가 활약을 해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잡기까지 곁들여지면서 좀 완벽하게 당했다 이번 판은. 예, 네, 세트 관리를 좀 못하, 세트 관리를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진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잘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이 세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3대2로 멘탈, 져서 멘탈, 붕괴 당하느니, 3대0으로 져서 뭐 리셋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자, 너도, 아, 안 꺼내는, 안 꺼내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니다. 이제 균형이 깨져요. 이번 세트를 가져가는 쪽이. 그렇죠. 한 세트를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약간의 뒤로 시선이 보였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예, 눈을 비비고 있는 모습. 맵은 무한맵. 무한맵이에요. 머덕이 먼저 나왔습니다. 항상 니가 좀 먼저 나와서 포킹을 하고 나서 머덕이 마무리를 했는데, 저런 포킹에서 사실 머덕이 제거할 제약은 없습니다. 자, 잡기 좋았고요. 네, 오히려 역으로 먼저 오는 거 카운터 한번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머덕이 많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참는 척 하다가 하단 한 번 정도만 심어주고 내가 카운터 쳐야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카운터가 워낙에 또 머덕을 지지해주고 지반해주는 또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자, 양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니가 나왔어요. 문제리. 네. 자, 니가 밥이 일방적으로 막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보통은 또 그러기에는 또 리의 공격들이 너무나 또 화려해지고 하면 제가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보면서 약간 네, 데미지 있고요. 다시 머독과 아머키 지금 체력 상황 비등비등 하지만 레이지 모드의 머독. 네. 아, 느린 불순 노려봤는데요. 원투. 자, 서로 레이지. 아, 좀 꺼졌어요. 네. 머독 꺼지고 바닥에 기와 해줘야 돼요. 어, 맞아요. 이거 끝나는 분이죠. 콤보 마무리.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헬프미. 목표 선수가 직선 계열되는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진 공격보다는 직선이 급하니까 직선 공격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좀 낭패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자이언트를 돌려주고요. 자, 론다트 이탈을 네, 자제합니다. 자, 외너프 끊어주고 흘려주고. 자, 이거 콤보 들어가겠죠. 좀 약한 거 골랐어요. 네. 다음 상황 보겠다는 건가요? 잡기. 네. 잡기. 자, 아, 바꿔줍니다. 계속 맞네요. 자, 이러면. 야, 안 좋죠. 패턴 들어가죠. 야, 한 번 더 더. 자, 콤보 이번에 바닥에 두고 다시 패턴 들어가겠죠. 마운트 하는 척 하면서 바꿔주고요. 네. 하단 긁어주고 테일 원째 슈파 히트맨 자세에서. 자, 앞 인간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 아, 여기서 백대시하는 순간이 맞았네요. 이겨요 헬프미. 아, 백대시하는 순간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헬프미 선수가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다 들어가요. 좋은데요. 어퍼 계속 들어갑니다. 자, 잡기. 목표 선수 잘 바꿔야 되죠. 밥으로. 자, 중단 한번 넣어주고 밥으로 뒤로 구르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 자, 뒤로 빠지고 머독이 지금 네, 계속해서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단 두 번. 자, 빠지고 있는 제품이 넘어뜨리고. 자, 넘어뜨릴 때 상당히 중요하죠. 자, 들었어요. 공중에서 맞았어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좋은 수비를 보여주기는 헬프미. 목표 선수 포기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레이지 모드. 자, 잡기 한번. 아,
아까 전에 저기서 이제 사실 위험을 하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럴 땐 코킹이라던가 펜치 코킹, 미겔이 아까 했던 뭐 그런 코킹이라던가 불수를 아주 늦게 깔아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아 이거 어렵죠. 자 타이밍 살짝 안 맞아. 샤이닝 풀기 어렵고요. 자 이거 이거 왔나요? 자 에너지가 있는 둥 마는 둥, 에너지가 있는 둥 마는 둥 바꿔줬어요. 자 체력수 채우고 바꾸시거든요. 이쪽을 시간 끌고 고. 바꿔주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3대 0까지 가요. 3대 0 2대1입니다. 2대1로 앞서다가는 2대1 혹은 1대1인데 아 바꾸는 타이밍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노렸어요. 해프비 선수가 지금 뭐 물이 올랐는데요. 지금 차이점은 모크 선수는 로키라는 워리견 노렸습니다만 해프비 선수 공중에서 맞았고 모크 선수는 반면에 이제 땅에서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차이점이 지금 있었습니다. 자 지금 모크 이지민 선수는 위기입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매치에서 전팀 전상과의 어떻게 보면 혈투 5세트까지는 네. 5세트까지 가는 혈투 끝에 좀 어렵게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기회 놓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헬프 선수는 너무나 지금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만들어오는 캐리 지금 선택 파트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먹히면서 당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모크 선수 이번 세트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전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전이라면 역시 헬프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잘 파이하는 머덕을 잘 파이하는 방법이 반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크 선수의 파이법이라면. 자 시종일관 웃음을 띠고 있는 헬프미 선수. 아무래도 또 이기고 있고 뭐 여유도 있고 예 뭐 실력도 그만큼 받침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재밌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갑니다. 자 2대 1이에요 세트 스코어는. 모크 선수가 사실 지금 뭐 딱히 못하는 건 없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드는 약간의 생각은 잡기를 시전하려다가 오히려 조금 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0으로 걸려요. 자 콤보 추가타 들어가죠. 네. 자 모크를 떼어주고 에어퍼 예상하고 트라이디 마무리. 깔끔하게 1라운드 가져가는 헬프미. 자 헬프미 선수는 거의 지금 왔다는 확신이 듭니다. 왔어요. 콤보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대성 맞죠? 양잡으로 들어가나요? 컨디션 좋지 않듯이죠 양잡은. 자 극기상 노려서 패턴 레그시어트 노리고 패턴 두 가지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원투 자 다시 풀고요. 이럴수록 뒤에 있는 친구들은 나오거든요.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자 침착하게 네. 이재민 자 여기서 원투 아 원투하고 빠지고 원투 캔슬하고 야 답답한데요. 네 밝기 어쩔 수 없죠. 바꿔주고 자 그래도 한 번에 기회가 왔나요? 안 돼. 근데 에너지가 뒤에 있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레이즈를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하필 또 잘 바꿨네요. 자 이거 걸리더라도 힘들어진 게 맞습니다. 오로지 지금 변호사님의 예, 판단에 의거하여 지금 이기고 싶다. 앞에 있는 강한 적을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들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0타코 오버 캔슬 자이언트. 아 이거는 나쁜 모초도 시간 때문에 네. 친해요 그것도. 룰 준비하고 있죠. 자 아이고. 아이고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이거 아시죠? 아시죠. 아 예 그냥 비벼주는 거다가 바꾸는 거거든요. 안됩니다. 안돼요. 2대0이에요. 2대0이에요. 아.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대거든요. 그렇죠. 침대 과학이에요. 네 그렇죠. 비벼 들어가는 아, 거죠. 아 이거 덮어 맞고 자 콤보 깔끔하게 던지고 깔끔한 콤보. 자 아무튼 흐름 탔어요. 흐름 탔어요. 흐름은 왔죠. 흐름은 왔죠. 어떻게 횡신 능력으로 상대방 말리게 가져봐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죠. 그렇죠. 자 한번 끊어주고 막. 자 그래도 레이지 모드 좀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또 끊기에는 또 힘들고 뒤에 또 예. 자,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좋았어요. 와 이거 목표 좋았어. 아 캐릭의 각도 아 이게 바로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정면 각도가 아니라 측면 각도였기 때문에 필살기 낚시보다는 그러니까 바운드보다는 다른 바운드 눌렀어야 됐는데 아무리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 그래도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 분위기 반전 한번 시도해보면 끔찍한데 아 이거로 갑니다. 헬프미가 가네요. 헬프미 3대1 세트스고 3대1로 조 1위로 8강 진출 성공합니다. 아 너무나 이 죽음의 조라는 조에서 너무나 숨가쁘게 네. 숨도 별로 띠박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뭐 긴박한 뭐 그런 장면보다는 네. 헬프미 정원호 선수가 원하는 대로 네.
정말 뭐 준비해온 대로 그렇게 흘러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뭐 시청하시는 방청객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시청을 보신 분들이 봤을 때는 뭘 그 게임이 쉽냐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뚝딱뚝딱 외나포 하다 펜신에서 뒤잡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쉬운 거였다면 사실 이런 모습이 항상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헬프인 선수를 통해서만 이런 모습이 나왔고, 리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리를 이용한 그런 기술들을 잘 이용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헬프민 정원준 선수는 D조에서 조 1위로 8강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귀재민 선수는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최종전에서 전띵 정상훈 선수와 꿈꾸마 김무정 선수의 승자와 네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두고 싸우게 됐어요. 헬프민 정원준 선수 지난 시즌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즌 첫 출전을 해서 네 기분 좋게 조 1위로 그렇죠.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패자전이죠. 전팀 전상 선수와 꿈꾸마 김무정 선수의 패자전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